이 간호법,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이게 조속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는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법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의원님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의논하면서 한편으로서 손을 잡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정책 본부장으로서 저희 공식 발언입니다. 우리가 한 뜻으로 우리 간호법과 함께 우리 간호 현장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공식적인 관계로 나가기를 약속드리면서 또 기대하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간호사님들 지금까지 많은 노력해 주시고 희생과 헌신하고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희들 국회에서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된 간호법이 있다면 아마 손쉽게 이런 부분들이 정리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간호 인력에서 종합 돌봄을 되게 되면 출장 간호도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의료법에 안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능동적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약이 있어서 결국 이것은 국민들의 건강 의료에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호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쭉 연역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당 보수당에서 먼저 시작한 건 맞지 않습니까? 여러 번 묶여갖고 있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간호법을 우리가 분리해서 제정해 줘야 되는 데 동감한다. 우리 간호사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그 말할 수 없습니다. 발의를 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조정을 좀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로 오게 되면은 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